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하셨습니까? 1절부터 읽겠습니다.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아,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해나가기 위하여서 주의 여러 많은 사랑과 은혜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을 오직 믿음으로 얻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로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으로부터 죄를 인정하여 회개하고 주 앞에 싸우니 기뻐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한없이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부어주시옵고 주의 영의 능력이 주의 영의 지식과 지혜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주의 제자들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에 역사할 수 있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 믿음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종으로 부름받고 꿈에서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길을 걸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93년도부터 기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할 수만 있거든 7시간씩은 기도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 세 번에 나누어서 한꺼번에 7시간을 들이 기도하기는 힘이 들어서 처음에는 1시간 눈을 감고 기도를 해도 마치 하루가 다 지나가는 것과 같이 1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졌었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7시간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가능하지 못한 이야기였는데 그런 무리 가운데에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지 않으면 목회 자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주로 기도했던 것은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능력, 이와 같은 능력을 받아야만 목회 승리할 수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믿고 있었기에 이 능력이 가장 내게 있어서 필요한 능력이다 생각하여서 이런 능력을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기도해 나아왔습니다만 제가 생각했던 것과 같은 그런 능력은 좀처럼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꼭 3년째 기도생활 시작한 지 3년째가 되었을 때 어느 날 아침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제 안에 뜨겁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만일 너가 지금 구하고 있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준다면 너 자신을 잃을 수 있는 염려가 있다. 바꿔 말한다면 제가 원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지면 그것은 오히려 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능력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이 저를 잃을 수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그런 무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구하라. 그 사랑을 구하여 기도하라. 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음성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었기에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섭섭하고 서운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기도해왔던 시간들은 무엇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니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순종하려고 그렇게 사랑을 구하며 기도는 하였지만 기도 마지막 때에는 언제나 사랑을 구할 때는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마치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도를 안 할 수는 없고 의무적으로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그러나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 쫓는 능력도 주십시오라는 대목을 기도할 때는 아주 뜨거워지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만 굉장히 신이 났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사람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거역하지 않고 그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다가 노숙자 전도를 하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역시 옳았다라는 것을 그리고 사랑을 구하여 기도케 하셨다는 것은 저 자신에게 있어서 굉장히 복된 일이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마음뿐만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에서도 생활 속에서 목회 현장에서 그것을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다행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기도한 것으로 인해 제가 이 사랑에 의하여서 제가 걷던 길들이 지금까지 반밖에 열리지 않았다면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온전히 길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숙자 전도를 계속 하는 동안에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왜 노숙자 전도 사역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혹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혹은 언제까지 할 생각이십니까? 라는 질문들 똑같이 주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주의 가족들이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들이 볼 때 노숙자 사역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유익하지 않은 이야기처럼 느껴졌겠지요. 그래서 별로 돈이 되진도 않는 이야기이고 일방적으로 돈을 교회에서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고 올해 1월 3일까지는 사실 일주일에 5번이나 집회를 하였죠. 모든 것을 다 하여서 투자했습니다. 이 노숙자 집회를 위해서.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할 생각이십니까? 라고 우리들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있었지만 그와 같은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가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의문스러워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의 틀린 점이 무엇인가 하면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사랑의 능력을 구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는가 채워지지 않았는가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도 크리스찬이고 우리도 크리스찬이지요. 다만 우리는 특별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게 평범하게 정말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면 사람으로서의 그런 크리스찬이고 노숙자 전도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믿노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계획이 더 중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화가 났던 것은 언제까지 할 생각입니까? 라고 그들이 물었다는 것. 저는 당연히 죽을 때까지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저들은 왜 유익하지도 않은 일들을 언제까지 할 생각입니까? 유익하지 않다면 그만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봐서 허무하고 허무한 결과가 나온 것을 미리 안다면 안 할 것이고 모르고 했다 할지라도 막상 해보았더니 아무런 이익이 전혀 없다면 그만둬야 하지 않느냐. 그들의 질문은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의 차이점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는가 채워지지 않았는가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고요. 만일 저 자신도 주의 종으로서 부름받기 전에는 신주쿠의 니시구치를 통과할 때에는 항상 그
신주쿠의 출구 서쪽은 굉장히 많은 노숙자들이 모여 있었던 곳으로도 유명하지요. 그래서 담의 냄새도 굉장하고 술 냄새도 굉장하고 밤낮 없이 거기서 화장실을 하니까 그렇게 배어있는 냄새가 너무 싫어서 그런 냄새가 너무 싫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항상 그 서쪽을 통학하기 위해서는 돌아야 하는데 그들 있는 데를 피해서 먼 길을 돌아서 매일 아침 학교를 갈 때마다 그렇게 돌아서 갔습니다. 그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가면 냄새밖에 나는 것이 없죠. 제가 그저 저의 자아를 가진 채로였다면은 노숙자를 섬겨라 라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도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혹은 했다 할지라도 역시 노숙자는 노숙자다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해봤자 허무할 뿐이다 하고 도중에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연약함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에 그런 저희 연약함을 보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신 말씀 이해가 되건 안 되건 계속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여 기도하라. 사람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라고 미리 저에게 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생각했던 설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말씀들이 설교 가운데 나와서 주의 영으로 인해 설교 가운데 저도 모르게 저의 마음을 고백하게끔 하나님 인도하셨는데요. 저는 노숙자 집회 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여러분들에게 집회를 하고 있을 뿐이지 저 자신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지도 않았고 다만 제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저에게 주신 그 사랑의 크기에 따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 것뿐이지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은 저 자신 안에 있는 사랑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설교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고백을 하기가 부끄러웠죠. 그러나 한번 고백하고 보니 마음이 굉장히 후련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지도 않았던 사랑으로 그들을 거짓으로 섬기고 마치 사랑을 베푸는 것과 같이 그렇게 보이는 것도 혹은 그렇게 보여지는 것도 오히려 그것이 더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 다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얼마만큼 채워졌느냐에 따라서 그 크기에 따라 하나님의 의에 쓰임받는 그릇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난 다음부터는 후련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정말로 자신 있게 그것을 또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물론 노숙자 전도 집회가 왜 중요하느냐? 저들이 제가 원하는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 줄 수는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사람입니다. 육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허무한 존재들이 아니라 육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으면 우리와 똑같이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 영원히 천하보다 더 고귀한 그러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그리고 이 활동은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서 저의 욕구를 그들이 충족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것과는 관계없이 개인의 선호도와는 관계없이 그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활동을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존속하는 한 계속 되어져야만 하는 활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땅끝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그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조건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할 수 있도록 줄 수 있도록 노숙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곤란한 자들에게도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할렐루야. 저는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자신의 개인의 믿음도 그렇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도 그 능력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나 자신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충만하게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언가 섭섭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여 기도하는 것이 3년째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그렇게 바꿔주신 것이 얼마나 복이었는지 지금은 너무나 다행이다, 감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덕분으로 인해 저의 부족했던 믿음이 온전해지게 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우리들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죄인이었을 때의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상상되어지십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이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치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느냐, 더럽고 봐줄 수가 없을 정도로 더러운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도 더러워서. 그렇기 때문에 전부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의 불 속에서 영원토록 소멸시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태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더러웠었습니다. 하나님이 봐줄 수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죄인이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였을 때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수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있습니까? 사탄을 진멸하는 능력으로였습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으로였습니까? 혹은 한이 없는 헤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 지식의 능력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함께 고백해볼까요?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나와있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영원히 지옥행이었던 우리들, 지옥에서 영원히 불탈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인해 오셨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인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능력으로 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만일 모든 능력은 다 있지만 하나님 앞에 사랑이라는 능력이 없었다면은 하나님께서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다 있지만 만일 사랑이라는 능력이 하나님 안에 없었다면은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계셨겠지만 우리 죄인들과 하나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사랑이라 하는 속성이 있어서 그 속성이 역사하였기에 이와 같이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찬스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이 사랑의 힘, 사랑의 놀라움, 이 사랑의 능력을 모두 믿고 깨달으시기를, 그리고 이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충만하여져서 여러분들 안에서 이 사랑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기도하고자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허망할 뿐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들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똑같은 사랑이라도 그 내용이 틀립니다. 양도 틀리고 지뢰도 틀립니다. 말만 똑같죠. 사랑, 사랑, 인간의 사랑이건 하나님의 사랑이건 단어는 같은 단어이지만 그 내용과 질이 전혀 틀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의 세상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후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구하고 필사적으로 구하여 사랑을 구하며 삽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아무리 노력하여 원하고 원해도 마침내는 허물져버리는 사랑이었고, 인간 세상의 사랑은, 그리고 사람의 세상에서의 사랑은 결국은 사그라져버리고 차갑게 식어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세상이 마지막이면 마지막이 될수록 사람들의 사랑은 차차 점점 더 식어질 것이라 하셨습니다. 사랑이 점점 더 식어질 것이라 하셨습니다. 목말라 사랑을 구하지만 사랑을 구하여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더 식어진다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많은 트러블들이 일어나게 되고
더 험악한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의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랑도 늘어나고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께서 먼저 말씀하셨죠. 사랑이 식어간다고. 그것은 왜 그러느냐. 사람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상대방에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없다면 그 사랑은 버립니다. 달 때에는 삼키지만 쓸 때에는 뱉어버리는 사랑.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땐 사랑하지만 내가 원하는 그 같은 기호에 상대방이 맞춰주지 못하면 그 사랑은 식어져 버리죠. 사람의 사랑은 이렇게 허무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상대방에게 내가 좋아하는 어떤 부분, 내가 좋아하는 어떤 조건을 채워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사랑하지요. 그런데 그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이,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목숨 걸고 그것을 구하지만 내가 좋아했던 그와 같은 것들이 그 상대방 안에서 하나 둘씩 사라지면 권태기에 빠지죠. 싫어지고 나중에는 사랑이, 사람의 사랑은요 식어버리면 그저 허망해질 뿐만이 아니라 미움을 불러일으키고 분열을 불러일으키고 파괴를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는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었던 수제자 베드로, 죽어도 같이 가겠다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진짜였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진실이었고 거짓이 없었으며 그의 마음은 정말 그렇게 불타올랐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고통이 눈앞에 왔을 때, 십자가가 눈앞에 왔을 때, 고난이 예수께 임하는 것을 본 순간 더 이상 쫓아가면 안 되겠다, 더 이상 예수께 얻을 것이 없겠구나 생각한 순간 그의 뜨거웠던 사랑의 고백이 식어버렸죠. 죽어도 쫓아가겠다라고 고백했었지만 그렇게 뜨거웠었던 그의 마음이 이번에는 차갑게 식어져서 이제 그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예수를 저주하는 말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였죠.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의 사랑의 한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가 사람인 이상 우리들에게도 이런 허망한 사랑들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하게 짝이 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그 사랑에 속지 마시고 그런 사랑에 의지하지 마시고 지금 아무리 널 사랑한다 해도 여자분들, 남자분들이 그렇게 고백해도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너가 어떤 아름다운 부분이 있으니까 너의 아름다운 그 부분을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웠던 얼굴이 1년, 3년 지나다 보면은 질려버리죠. 그럼 그 얼굴이 싫어집니다. 출근해서 열심히 돈 벌고 봉투 가지고 오는 날만 또 기다리죠, 여자들은. 다른 날은 남자가 남편 집에 돌아와서 도망가고 부엌으로 가고, 근데 남편이 부엌에 들어오면 베란다로 도망가고. 왜? 사랑이 식어서 그렇습니다. 정년퇴직까지 기다렸다가 왜? 정년퇴직하면은 퇴직금을 받으니까 재산의 절반을 받기 위해서, 이혼할 때 재산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정년퇴직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만약에 더 이상 얻을 게 없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헤어지죠. 헤어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더 이상 이 사람에게 더 이상 매이고 싶지 않다. 그냥 도망가고 싶다. 그것이 승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인을 위하여 열심히 회사 가서 일하는 것은 허망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요, 육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사람의 사랑에는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상속 유산이 무언가 기대가 되면 들락날락 부모의 집을 자꾸 출입하지요. 재산은커녕 겉으로 볼 때도 볼품없고 초라한 시골에 어머니 아버지가 출세한 아들에게 나타나면 오히려 그게 너무나 싫어서 오지 않기를 바라고, 이런 간증들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가 나타나면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모는 시골의 촌스러운 노인들이니까 그게 부끄러워서, 그 부모에게 아무것도 더 이상 얻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 부모가 산이라도 몇만 평 갖고 있으면 그 산이라도 상속받기 받을 때까지는 부모에게 알랑방구 끼지요. 거짓된 효도를 하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이익이 없으면 더 이상 부모에게 효도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어머니의 날인데요. 지금 어머니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서 부모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얻을 게 없다 할지라도 상속할 유산이 없다 할지라도 어버이니까 효도를 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부모가 나이 들고 초라하고 쇠약해지면 점점 부모를 무시합니다. 부모인데요.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선생한테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싶으면 제자가 아주 차갑게 선생에게 돌변하지요. 선생님을 존경하기는커녕 선생님을 무시하죠. 선생님이 안 계실 때는 선생님이라고도 부르지 않고 그 선생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발언을 하지요. 선생님이건 부모건 선배건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나이가 들었을 뿐이죠. 그것조차도 불쌍한데 무시까지 당합니다. 자,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되지 못한 사람의 사랑, 둘 다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랑, 이런 사랑, 사람 사이에 있는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무언가 유익이 있으니까 나에게 있어서 혹은 그 사람에게 뭔가 얻을 만한 것이 있으니까가 아니라 아무런 유익도 없고 아무런 받을 분깃도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부모라 사랑하고 선생이라 존경하고 먼저 태어난 선배이기 때문에 선배라는 이유 하나로 존경하고 그 상대방이 무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위대하지 않다 할지라도 언젠가 자신도 그와 같이 나이 들어가고 자신도 똑같은 처지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 자신도 나이를 먹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은 갈등의 연속, 사람의 사랑은 이렇게 갈등의 연속입니다.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고 맙니다. 기대하면 역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그러면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사람은 많아져도 사랑은 식어가고 있고 사람이 많아져도 오히려 험난해지고 있고 험악해지고 있고 옛날에는요 길을 걸을 때 혹은 시골길을 걷다 보면 가끔씩 다른 어떤 누군가가 나타나면 굉장히 반갑습니다. 마음이 든든해지고 혹은 같이 길을 걸어줄 수 있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요즘 세상은 길을 혼자 걷다가 누군가가 나타나면 가장 무서운 시대죠. 길을 걷다가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이랍니다. 요즘에는 무슨 짓을 당할지 모르니까 아무도 없을 때 둘만 있으면 지금은 그런 세상이랍니다. 옛날에는 일본도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한국에서는 현관문이 있고 현관문에서 가장 가까운 방이 사랑채라고 하는 방이 있는데요. 이 사랑채라는 방은 현관방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이 사랑채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한 그런 방입니다. 자, 어른이 되면 아는데 이 사랑채를 현관에 가장 가까운 방으로 쓰는데 또 하나의 목적이 처음은 이것을 리빙처럼 쓰지만 두 번째 목적으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랄지라도 여행자가 찾아왔을 때 나그네가 찾아왔을 때 그 현관에 가장 가까운 방에 묵게 해줍니다. 식사까지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집은 반드시 현관 앞에 방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유가 없으면 못하지만 여유가 있는 집은 반드시 사랑방을, 사랑채를 만듭니다. 문 들어오자마자 바로 방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의 옛날에는요. 지금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담장을 더 높게 쌓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람이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의 세상이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상황은 악화되어질 것입니다.
무엇이? 사랑을 구해도 더 상황은 악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사랑한 적이 없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세상은 사랑하던 사랑이 꼬이게 되면 오히려 원수처럼 되어버리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진 사랑의 한계이지요. 이런 사람의 사랑에 자신의 운명과 가족의 운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과 사회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오히려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같은 설교를 들어도 우리 남자친구는 안 그럴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꿈에서 깨십시오. 어떤 학자가 발표했는데 18개월 정도 지나면 육의 사랑은 식는답니다. 18개월 같이 있다 보면은, 밤낮 없이 같이 있다 보면은 육체의 사랑은 식는답니다. 그 후에는 이제 내리막길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50이 넘어 있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사모님은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안됩니다. 아무것도. 매일매일 사랑이 더 깊어지지요. 저도 아 사모님이 없으면 정말 안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실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뼈저리게 상대방의 좋은 점, 상대방의 유익한 점이 눈에 드러나고 또 보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집에 갈 때 예를 들면은 이런 이야기를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를 못했는데 지금은 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백하고 또 간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사모님 사이에 임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점점 더 돈독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자에게는 여자를, 여자에게는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을 읽어보시면 지난번에 혜지 엄마가 대답을 해줬는데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면 서로 돕는 반려자로 만드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합시켜 주실 때 사람이 육의 힘으로는 갈라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믿음 안에서 결합된 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은 금물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도 이브도 아직 육에 지나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안에 거하였을 때 하나님은 영적으로 서로 돕는 배필로서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자분들도 부인에게 부인님, 님자 붙여서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이런 설교를 하면 부인들이 좋아하지요. 그런데 좋아하기 전에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남편을 예수님 섬기듯이 존경해야 합니다. 남편을 집안에서 존경하지 않으면 남편은 바깥에 나가서도 존경받지 못합니다. 집안에 들어왔을 때에도 부인한테 이짐에 당하는 사람이 바깥 세상에 나가서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돕는 반려, 이것은 영적으로 모두 함께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식과 지혜로 서로 돕고 100년이 아니라 100발이 될 때까지가 아니라 영원히 필요한 것입니다. 영원한 인생을 위하여서 우리는 서로 돕는 그런 서로 돕는 존재가 바로 반려자인 것입니다. 100발이 될 때까지면은 자 벌써 100발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즘 세상은 다들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지 40대가 되면 벌써 100발이 된다고 하는데 100발이 될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라는 발상이 아니겠습니까? 부인은 죽을 때까지, 육신을 떠날 때까지 서로가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둘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같은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서로 돕고 돕는 자가 바로 반려자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하여서 만약 방해가 될 것 같은 사람이라면 이혼이 아니라 결혼을 자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결혼도 하나님의 말씀, 뜻을 묻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저의 영원한 정말 평생 동안 저의 영적 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반려자입니까? 라고 묻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결혼이 틀림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금은 좋아서 결혼했지만 나중에는 헤어질 수도 있고 하는 일들이 없어집니다. 인생의 비밀은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습니다. 사랑도 육의 사랑이 아닌 영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더욱더 거세게 험악하게 바뀌어지는 이 세상에서의 가족 문제, 또 사회 문제, 이와 같은 갈등, 범죄 같은 것을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알렐루야. 최근엔 그렇죠? 사고가 일어났다, 무슨 사건이 터졌다, 누군가가 죽었다, 살해당했다 하면 가장 먼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자들이 그 죽은 자의 가족이랍니다. 요즘 경찰은 멀리까지 조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현명한지 가족들, 주변 사람들을 먼저 수색합니다. 왜? 가족이 범인인 가능성이 많은 큰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이와 같이 서로 돕고 서로 지켜야 할 가족이 왜 이렇게 되어버리고 마는가? 그것은 사람의 사랑은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태복음 21장 24절에 율법의 전체와 율법 전체와 예언자의 책 모든 것을 다 모아도 가장 귀한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의 계명이다. 믿으십니까? 구약 성경에 있어서 율법 전체와 예언자의 책을 전부 여러 많은 계명들이 있죠. 그러나 그 계명 가운데에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떤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사랑해주고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해주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신약성경, 지금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그 앞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나와있는 말씀, 22장 고린도전서 12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는 능력, 말씀을 깨닫는 능력, 지혜의 능력, 지식의 능력 등등, 예언의 능력, 방언을 말하는 능력, 혹은 방언을 통역하는 통역의 능력, 은사, 이런 신비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능력이 소개되어져 있고, 그 마지막에 마지막 뭐라고 기술하느냐, 그 마지막에 기록되어진 말은 그러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금까지 소개한 것 이외에 더 큰 은사,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13장에서 소개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인 것이죠. 알기 쉽게 말하면 신구약 전체를 합하여서 가장 큰 길, 제일 좋은 길, 제일 좋은 길, 가장 큰 것, 큰 은사, 계명은 사랑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아멘. 제가 처음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하여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저는 섭섭했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가장 좋은 길이, 제일 좋은 길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역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능력이니까요. 이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결과적으로 제일 좋은 길입니다.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알 수 있습니다. 걸어가면 이 길이 가장 제일 좋은 길이었고 다른 길들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좋은 길이었다. 언제까지나 나에게 있어서 좋은 길, 나에게 있어서 유익한 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가장 큰 능력,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제 안에,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모두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얼마만큼 부어졌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운명과 인생이 좌우되어집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말로도 모르는 일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가운데서 살지 않는 한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조건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조건 모두 함께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나날이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인생도, 개개인의 인생도, 가정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더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요.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면 모든 문제가 반드시 결과적으로 전부 해결되어 줍니다. 그런 유일한 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 믿으십니까? 지금 안 보인다고 해서 이것을 무시하면 하나님께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보이지 않을 때 믿음으로 이것을 잡아 구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거하여 주시고, 결과는 허무하고 험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는 성상을 초월하는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정리정돈되어지고 틀림이 없는 온전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지금 믿으시고 믿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건 자건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여러 많은 것이 있지요. 다만 하나님의 사랑은 말의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정의 단계도 아닙니다. 1번의 일본 사람들을 보면 무언가 답답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드라마를 보면은요, 사랑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고백하지 못해서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기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이런 드라마를 볼 때마다 너무 답답합니다. 아니 지금 이 장면에서 사랑한다고 말하면 될 텐데, 사랑한다고 말하면 너의 여자가 되어줄 텐데, 그 말할 찬스를 놓치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일본 분들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자판기에서 무언가를 뽑아 마실 때 같이 누가 옆에 있어도, 친한 사람이 있어도 혼자 뽑아서 혼자 마십니다. 저는 처음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 이 사람하고 사귀는 것 좀 생각해 볼까?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무언가 마실 때에도 누군가에게 권하지 않고 자기 혼자 마시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마셔 이렇게 권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일본 사람들한테 권했더니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거를 권할까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노스타 집회를 할 때도 여러 많은 오해를 받았는데, 저 교회 신 목사는 무언가 있다, 왜 공짜로 밥을 주느냐, 반드시 뭔가가 있다라고, 공짜로 밥을 주는 거는 일본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조건도 없는데, 서로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무언가 얻을 만한 이익도 없는데 뭐든지 주니까 그것도 공짜로. 일본 사람들의 이성적인, 일본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분깃이 없다 할지라도, 좋은 부분이 없다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베풀죠. 일방적으로 이것을 주면 그 사람이 필요할 것 같으면 줍니다. 전처럼 플랫폼에 같이 서 있을 때 로버트가 아닌 이상 내가 목이 마르면 남들도 목이 마르죠. 그때 혼자만 훌쩍훌쩍 마시는 게 아니라
옆에 같이 있는 사람한테도 한 모금 마실래? 그럴 때 서로 같이 사랑을 나누고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깃이 없을 때도 주니까 우리 교회가 오해를 많이 받지요. 이 교회는 뭔가 이상한 교회다. 왜 공짜로 사람들한테 밥을 주나? 주스도 아니고 10년 동안 왜 어떻게 밥을 먹이지?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만 또 하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계속 사람들에게 베풀었더니 우리 교회는 지금 무엇이 쌓여 있습니다. 베풀었더니 결국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내가 좋아집니다. 함께 생명을 나누는 것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 축복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함께 나누다가 망하는 것은 육의 사랑의 한계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지난번에 신학교에 그 전도학을 가르쳐주시는 윤 목사님은 옷을 나누어줍니다. 어느 사역지를 가건, 필리핀에 가건, 어디를 가건, 좀 아직 가난한 그런 나라에 가서 옷을 나눠주다 보니까 윤 목사님 교회에는 항상 어디선가부터 옷이 와서 옷이 쌓였답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 아멘. 결과적으로는 내가 좋아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도 풍성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아멘. 지금 몇천 명이나 되는 크리스천들이 우리 교회로 인해 도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우리 교회도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준다고 해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쌓을 데가 없어서. 자,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나아가시길. 앞으로 당분간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다고 한다면 하느님의 사랑의 속성이 정말로 속성으로서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3장의 고린도전서 13장의 4절 사랑은 계속 사랑은 이렇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처음에 뜨거워졌다가 나중에는 미워하고 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마음이 차가워도 좋으니까 행해야죠.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죽기까지 힘드셨죠. 그러나 그래도 예수님은 실천하셨고 행동으로 주의 사랑을 입증하셨기에 전 세상의 구세주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되어졌습니다. 기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죽기까지 힘드셨습니다. 사랑은 그 마음의 뜨거움으로 표시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육의 사랑이고요. 영의 사랑은 내가 힘들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저 행동으로 섬김을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그 사랑은 실천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부터 우리가 계속 또 공부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일에 공부하겠습니다. 몇 개월에 걸려서 이 사랑에 대하여 공부할지는 모르겠지만 사랑 없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우리 교회 사람들은 사랑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